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1억 년 전에 우리나라엔 무엇이 살았을까요? 어떤 생물이 살았을까요? 당연히 인간은 아직 뭐 생겨나기도 훨씬 전이었으니까, 그쵸?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저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1억 년 전 한반도에 두 발로 걷는 거대 원시 악어가 살았다. 악어가 두 발로 걸었다. 일단 악어가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죠? 이족보행 악어였다라고 합니다. 오,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죠? 자, 볼까요 한번. 그래서 지금 매일경제에서 지금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뭐 오늘 보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거 지금 녹음하는 날은 6월 12일입니다. 예, 이거 아마 한참 뒤에, 예, 7월달쯤에 아마 방송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일자로 아주 곳곳에 많이 실렸더라고요, 이 기사가. 그래서 여러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약 1억 1천만 년 전 백악기에 한반도 남부의 호숫가에 두 발로 걸어다니는 몸길이 3m의 거대한 원시 악어가 파충류죠. 공룡과 익룡, 포유류 등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뭐지? 그 복원을 한 모양인 것 같죠? 근데 보니까 야, 정말 신기하네, 그죠? 어떻게 두 발로, 왜 두 발로 걸어 다녔을까? 그것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꼬리를 또 들고 있네요. 질질 끄는 게 아니라, 그죠? 야, 참. 그럼 엄청난 균형 감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그죠? 어쨌든, 진주교대 한국지질유산연구소의 김경수 소장님은 12일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해리에서 발견된 이족보행 발적 화석 100여 개의 주인공은 현대 악어의 조상격인 백악기 원시 악어다. 이야, 이게 나중에 이제 네 발로 걷는 악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현대 악어가 더 포악하게 생겼네요, 그죠? 턱도 더 큰 것 같고, 그죠? 좀 도마뱀처럼 생겼네요, 그죠? 김 교수가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마틴 로클리 교수, 호주의 뭐 또 어떤 교수 등과 공동 연구를 밝혀낸 사실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견됐다. 지금 이게 지금 두발 화석인가 봐요. 원시 악어의 발자국 화석인가 봐요. 이게 지금 뭐가 이렇게 찍혀 있네요, 그죠? 뭐 그러네요, 진짜. 두 발로 걸어 다닌 것 같고, 이게 와, 이렇게 지금 발가락이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건 뭐야? 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꼬리가 끌린 자국이 없네, 그죠? 실제로. 야, 이거 자세히 보면, 누가 보면 인간인 줄 알게, 어린아이 발자국인 것 같기도 하겠다, 그죠? 어쨌든 이 연구 결과는 악어류에서 지금까지 네 발로 걷는 것만 발견되어 온 것과 달리 백악기에 이족보행 악어가 있었음을 처음 발견했다? 이야. 이야. 오,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거야? 신기하네. 그런데 화석이 뼈 같은 게 이렇게 발굴되지 않는 이상 추측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 어쨌든 주인공 논란을 빚어온 남해의 가인리 이족보행 발자국 화석도 악어 발자국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거는 사천 거고, 그죠?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은 서포면 자해리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 지역이다. 그래서 약 1억 1천만 년 전 퇴적된 백악기 진주층에 해당한다. 이야. 동물들이 무리 지어서 한 방향으로 걸어간 것처럼 길이 18에서 24cm의 발자국 화석들이 일렬로 늘어선 형태로 발견되었다. 야, 그동안 날개가 있는 익룡의 발자국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연구팀이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이들 발자국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발자국의 주인공은 이족보행 동물이며 발자국의 크기와 화석에 남아있는 뚜렷한 발바닥 피부부 자극 등을 볼 때 대형 원시 악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근거는 뭐냐? 발자국의 크기와 화석에 남아있는 뚜렷한 발바닥 피부 자국, 이런 것들. 이런 걸 비교를 했나 보죠? 그죠? 현생 악어의 발바닥과 이 피부 자국,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아, 그래서 이건 악어였을 것이다. 그런데, 네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두 발로 걸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건데, 글쎄요, 이걸로 단정할 수 있을까? 파인애플 같은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와, 이게 그렇게 그냥 도마뱀 같은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 어쨌든 근데 그 전문가들이 일단 조사를 하신 거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발견이죠.
그래서 어쨌든 연구팀은 발자국의 길이 등을 토대로 원시악어의 몸 길이를 최대 3m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발자국 이전에 발견된 고양이 정도 크기의 작은 사족보행 원시악어 발자국인 바트라초프스의 크다는 의미를 붙여서 바트라초프스 그란디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요게 지금 악어에만 있는 이러한 피부의 발바닥 자국인가, 이거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쵸? 만약에 악어에만 있는 어떤 그런 발바닥의 피부다, 그러면은 이거 그렇듯하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 교수는 자헤리 발자국 화석은 길고 두꺼운 네 개의 발가락 자국과 현생 악어의 발바닥 피부 패턴과 거의 일치하는 피부 자국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원시 악어의 발자국 화석이다. 그렇구만. 어쨌든 그래서 논란이 동지부를 찍게 됐다고 하네요. 종결자네. 그죠? 논란 종결자. 어쨌든 2012년 발견된 남해 가인리 이족 보행 발자국 화석의 주인공이 원시 악어다. 그렇구만요. 근데 쭉 보니까 진짜 사람 발자국과 매우 비슷해서 발견 직후부터 익명의 발자국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함께 발견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는 등 많은 논란이 나왔다. 야, 어쨌든 신기합니다. 중생대 원시 악어들 중에는 두 발로 걷는 악어 골격 화석이 발견됐다. 그렇구나. 이들은 트라이아스기 말기에 멸종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발견은 이족 보행 원시 악어가 트라이아스기에 멸종한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지역에서 백악기에 살아까지 살아남았다. 오, 그러면은 이게 이 학설이 진짜 정설로 받아들여지면 이제 새로 써야 되겠네. 고생물의 역사를, 그죠? 어우,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소장님은 지금 이어서 최근 진주 혁신 도시에서 크로코다일로포두스라는 소형 원시 악어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점을 들어서, 그렇구나. 원래 다른 지역에 또 이런 소형 원시 악어들의 발자국 화석도 많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족 보행 악어와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그냥 뭐 악어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룡 발자국 화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어와 공룡, 익룡, 포유류, 개구리, 도마뱀 등과 함께 호수 주변에 살았음을 알수 있다. 야, 여러분, 그 상상을 해봅시다. 야, 지금의 남해 근처 진주, 뭐 사천 이쪽에서, 그죠? 야, 그 원시 시대, 그렇죠? 우리나라 한반도를 활보하던 이 생물들, 야, 진짜 뭔가 장엄하게 느껴지는데요, 그죠? 재밌습니다, 이런 소식,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